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 부산, 울산, 경남권역 사회를 맡은 김진영입니다. 자,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사를 검색하다가 지난 여름에 전단지를 돌리다 폭음 열사병으로 사망한 청년의 기사를 봤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꿈과 희망을 잃은 이 나라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되찾아주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의 지역 공약 발표와 또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지역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3분 동안 각 후보는 부울경 지역에 대한 본인의 대표적인 공약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음 대통령 임기가 2022년부터 2027년 5년입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5년간 부울경에 해야 할 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덕도 신공항을 관문공항으로 만들고 김영삼공항으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을 연계해서 경남 지역의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에 플라잉카 전기노선을 구축을 해서 공항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곧 개척될 북극 항로에 대비해서 부산항을 물류 중심 항구로 다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을 아시아 금융 허브로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걸 추진했다가 사실상 중단한 일이 있습니다. 중국이 그 당시에 반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홍콩이 중국화가 되는 관계로 홍콩으로부터 많은 금융회사들이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싱가포르로 많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부산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부산 이전을 제일 첫 번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산 디지털 자산거래소도 설립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부산의 모든 금융규제를 특구로 해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네.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악전 연계를 하고 부산에 모여드는 모든 금융 기관들을 통해서 부산에 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30년도에 시행되는 부산 엑스포도 꼭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이 지금 중화학 중심의 도시가 되기 때문에 2050년도 탄소 제로 시대가 되면 상당한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 원전 러시아 LNG와 결합하고 수소 에너지로 전환을 하면서 포항과 울산을 수소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고 수소 자동차, 트램, 수소 전지, 플라잉카 개발 이런 자동차 산업을 다시 하고 충전소 보급하고 수소기술 확산으로 수소 생태계를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울경 840만 주민들이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후보들이 순서에 따라 8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하는 주도권 토론을 갖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그 다음 정부 경제 정책 중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동의하십니까? 예, 예.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이 되면 경제를 꼭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30년 동안 우리 경제가 계속 지금 추락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다시 이끌어 올리려면 그냥 역대 정부가 하던 돈이나 풀고 단기부 양책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가장 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이 새로 바뀌는 기술이 엄청나게 바뀌는 이 시대에 저는 인재를 키우면 인재가 기업과 산업을 살릴 거다. 그래서
다른 뭐 노동개혁도 중요하고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저는 인재 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올인할 겁니다. 예.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예.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이제 예. 우리나라 기업 규제가 예. 지금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번 전환을 해봤으면 합니다. 예, 규제개혁. 예? 예. 규제개혁 이것을 역대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을 하지 않고 관료들이 그 권한을 놓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국가가 주도하는 갑질경제 체제로 됐거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게 굉장히 심화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 규제 방식 우선 예.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예. 우리 유승민 예. 후보처럼 경제에 박학다식한 그런 분들을 제가 모시고 경제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제가 금요일 날 예. 우리 홍준표 후보님하고 윤석열 후보님 두 분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예.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주로 복지 이야기 하시면서 예, 예. 그래 이제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 홍 후보님하고 윤 후보님께서 복지를 정부가 그동안 쓰던 돈 쓰던 지출을 좀 바꾸고 그다음에 복지 전달 체계 예. 이거를 좀 개혁을 하면 예.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아껴가지고 그걸로 복지를 할 수 있다. 예. 세금을 더 안 거둬도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두 분 다. 예. 예. 거기 두 분이 동감을 하셨어요. 예.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올해 예산이 이제 600조 원이 넘잖아요. 예. 추경까지 합쳐서. 그중에 210조 원 넘는 돈이 복지 예산입니다. 예. 복지 고용 예. 이 예산인데 예. 그 홍 후보님께서는 지출 구조 조정을 하고 그리고 복지 전달 체계를 개혁하면 얼마나 몇 조 원이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예. 윤석열 후보께서 이제 예. 그래 말씀을 하시기에 예. 제가 동의를 했거든요. 예. 예. 제가 이제 경남지사 할 때 경험은 예. 좀 그렇습니다. 그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사실 예산은 확정이 돼 있고 예. 이걸 복지 예산으로 어떻게 돌릴까 생각하다가 행정개혁을 해서 고정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재정개혁을 하면서 또 고정비용을 많이 줄이고요. 그 줄인 비용을 복지에 한번 투입을 해봤습니다. 경남의 경우에 얼마나 줄였습니까? 그게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그 당시 광역자치단체가 전국 평균 31.3% 예. 복지 예산을 할 때 예. 우리는 37%가 넘었습니다. 예. 전체 예산에. 예. 그래 넘었는데 제가 이제 중앙정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니까 예. 굳이 정세를 안 하고도 예. 지출 예산하고 고정비용을 좀 줄이면 대충이라도, 그게 가능하겠더라. 대충이라도 몇 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예. 다시 한번 유 후보님이 정리해서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순서입니다. 윤석열 후보님한테 네. 방금 그 주제하고 관련돼서 내가 네.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대학이 왜 쇠퇴합니까? 좀 아 그러니까 이유가 워낙 많으니까 아니 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옛날에 부산대학 같으면 우리나라의 탑5에 들었습니다. 아, 그럼요. 저희가 대학 갈 때도 명문대였습니다. 왜 이래 쇠퇴를 합니까? 네. 그 원인을 말씀해 보세요. 뭐 첫 번째는 이 그냥 어떤 선입견으로 무조건 저 그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그 어떤 서열이라든가 차별화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부산에서 일자리를 얻기가 그전에는 부산대학을 나와서 서울의 무역회사 이런 데 좋은 직장을 많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지방대학, 수도권대학 간에 그런 어떤 그 차별화 인식이 있는 데다가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서 부산에 있는 일자리를 얻기가 네, 어렵기 때문에 됐습니다. 저는 큰 이유라고 문제의 생각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네. 이게 부산에 출신 젊은이들이 졸업을 하고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 부산에 기업을 유치를 하고 기업이 첨단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첨단 기업의 제품들은 98.2%가 전부 인천공항을 통해서 수출을 합니다. 부산까지 안 내려와요. 물류 비용 때문에. 그리고 인력이 공급이 잘 안 된다는 판단으로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대학이 발전하는 가장 큰 요소는 살리는 요소는 부산에 첨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첨단 기업이 많이 들어오려면
항공 하늘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인천공항에 집중되어 있는 98.2%나 집중되어 있는 그 하늘길을 4대 관문공항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호남은 무안, 그 다음에 부울경은 부산, 그 다음에 TK하고 충북은 TK공항, 이런 식으로 항공화물을 전부 분산시켜주고 네. 그 중심에 있는 기업체들을 유치를 해야지 지방대학이 바로 발전을 할 수 네. 있다고 나는 그래 봅니다. 어떻게 봅니까? 저는 우리 홍 후보님 말씀대로 그 물류의 그 이제 활동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지방에 내려와서 첨단 기업이 여기 와서 정주할 수 있는 정주 요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 자체도 또 이 초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의 이런 어떤 그 자율적인 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뭐 수도권에 살던 사람이 여기 내려와도 전혀 그 그렇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도움이 예, 된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게 네. 결국 이제 의료 수준이나 네. 교육 수준, 네. 문화 수준을 네. 지방도 서울과 같이 거의 갖춰져야 네.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주장을 하고 지방에서 그래 해본들 옛날에는 이게 60, 70년대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고속도로였어요. 네. 근데 고속도로 인근과 고속도로 지나가는데 경제 발전이 됐지만은 지금은 21세기 지나면 하늘길입니다. 대한민국 하늘길은 98%가 전부 인천공항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첨단 산업들이 수도권 이남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 관문공항을 이야기하면서 김대중공항, 김영삼공항, 박정희공항, 인천공항 이렇게 해서 하늘길을 같이 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지방이 균형 발전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유승민 후보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해가 있지만 이게 참 저는 걱정스러운 게 내년 3월부터 이 조짐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 올랐던 게. 부동산을 폭락을 하게 되면 이 지난번에 저 유 후보님 우리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결국은 그게 부동산 폭락 사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금융기관들이 망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 그 금융공황이 오고 경제공황이 왔는데, 저는 저 미국에서 지금 테이프링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중국의 헝다그룹이 지금 파산 앞으로 가고 있고, 한국에도 이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이게 지금 폭락 사태라든지 거꾸로 지금 오히려 그 부동산이 경착륙하는 그런 사태를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 3월쯤 되면 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다음 정부가 부담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유 후보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함부로 전망하는 것은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부동산이 짧은 기간에 굉장히 폭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짧은 기간에 폭락하는 것도 홍 후보님 말씀대로 위험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테이퍼링 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예. 돈을 거둬들이고 이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11월에 한국은행이 금리 올린다고 아예 뭐 예고를 거의 확실상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주가가 이제 3,000원에서 지금 오늘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부동산이든 이런 자산 시장에 굉장히 좀 불안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홍 후보님 말씀하신 단기간의 부동산 폭락에 대해서 대비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 후보님이나 우리가 유지하던 다음 정권 초반에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예. 세금의 인하, 규제의 완화, 예. 공급의 확대, 또 지금 1가구 1주택을 갖고자 하는 무주택자들한테는 대출 규제를 이렇게 풀어주는 저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2008년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예. 그때 미국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예. 주택을 담보로 해가지고 거기서 파생상품을 그 뭐 수학자,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예, 예. 파생상품을 위험하게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LTV, DTI 규제가 그동안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예. 미국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주장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세를 20%만 낮춰도
아파트 물량이 20만 세대가 시장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도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재산세, 종부세, 예. 양도소득세, 예. 취득세는 물론이고요. 이 세금을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엄청 높여가지고 지금 어지간한 한 채 갖고 있는 중산층들도 세금 부담이 엄청 크고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가구 다주택자한테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매겨가지고 예. 그 세금이 만약 내려오면 그러면 물건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네. 예. 원희룡 후보님 아까 이제 우리 그 부산 공약하고 관련지어서 네. 해저 터널을 하면서 하이퍼루프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네, 추진해보겠다. 이게 지금 육상에서도 지금 어려운데 해상까지 그것을 하려면 몇 년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육상이나 해상이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다도 물 밑으로 들어가면 예. 똑같이 터널이거든요. 예예. 아, 하이퍼루프가 터널이니까.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금 예.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보다 우리가 훨씬 짧습니다. 예. 미국하고 우리 병행해서 가면서 예. 한국과 일본의 첨단 기술, 미래의 세계적인 슈퍼 인재들을 키워보자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홍준표 후보님, 예. 그 뭐 우리 토론할 때마다 이 나토식 핵공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뭐 제가 그 핵공유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도 지금 이제 그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도 미국 핵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거는 좀 그렇고 미국 핵이라도 지금 한반도에 배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공유라는 게. 그럼 그렇게 될 때 이제 지금 사드 그 저 배치만 가지고도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경제 보복을 했는데 일단 중국에 뭐 상상할 수 없는 경제 보복이 아마 들어올 테고 그리고 일본이 또 그 재무장을 더 강화해서 지금 일본은 국가 안보가 저 위태로울 때는 타국 그 전쟁에도 자기네가 개입할 수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막 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는 뭐 핵공유가 어떤 형식이냐 해가지고 두 분이 그때 금요일 날 좀 많이 논쟁을 하시고 했는데 어찌 됐든 한반도에 핵이 들어온다고 할 때 네. 중국과 일본과의 이런 문제에서 그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네. 제가 거꾸로 하나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2019년도 10월에 네. 자유한국당 시절 발표한 민평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국민 중심 평화론입니다. 네. 우리 당의 전시입니다. 네. 여기에서 실효적 북핵 억제를 위해서 한미 핵공유 협정 체결 추진한다고 당이 결의를 했어요. 네. 우리 당이. 네. 그다음에 2020년 9월에 발표된 외교 안보 특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네. 똑같은 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당의 입장이 내가 그렇다는... 또 당의 입장이 네. 이렇다는 걸 우선 네. 말씀드리고 두 번째 네. 중국이 북핵을 억제를 못하는데 왜 우리나라 핵 문제를 관여를 합니까? 중국이 북핵을 억제를 해주고 폐기를 해준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핵 억제, 북한 핵 억제를 네. 활동을 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간섭을 네. 한다 말입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건 당위의 문제고요. 우리 지금 사드 배치하는 거, 저 성주에 하는 거 가지고도 진영에 따라서 막 엄청나게 반대를 다시 해가지고. 그 사드 배치 이야기를 네. 2017년도. 아니, 제가 좀 여쭤보세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2017년도에 네. 우다웨이가 4월에 대선 때 네. 후보 방문을 했을 때 내가 거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드 배치 그 철회해달라고 그러길래 중국이 핵 억제를 해주면 철회하겠다. 핵 아니, 억제를 못해주는데 왜 그걸 주권 침해하느냐. 사드 배치를 사드 배치하는 거 가지고도 우리 한국의 그 정치권 정치 사회 진영에 따라서 엄청난 지금 갈등이 존재했는데 실제로 핵이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또 엄청나게 갈라진 그런 부분은 또 생각을 안 하셨으면 크게 봤을 때. 그거 다 감안하죠. 대통령의 결단 문제죠. 저는 아니 어떻게 지난 30년 네. 동안 이렇게
핵에 모든 우리가 위협을 네. 받으면서 살았는데 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위라든가 희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론으로 봤을 때 아 현실적으로 그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일본의 이런 관계상 네. 그렇게 나약한 생각으로 어떻게 미중 패권 전쟁에서 네. 살아남으려고 강한 생각만 가지고 이번에는 홍준표 네. 후보께 네.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7분 동안 토론 이끌어 주십시오. 네. 2003년도 윤석열 후보님한테 묻겠습니다. 2003년도 대북 송금 사건 때 박지원 씨는 구속을 했어요. 네. 그랬죠? 근데 그 수천만 달러 송금 지시한 DJ는 수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 대통령의 통치행위죠? 그렇죠? 아, 뭐 제가, 저는 그 사건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아니.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네. 알든 모르든 그거는 네. 검찰총장까지 하셨으니까.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수석이 그 당시에 박지원 씨는 구속해도 네. 네. 실제로 지시한 그 DJ는 수사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대통령 네. 통치행위라고. 네. 대통령 통치행위가 수사 대상이 됩니까? 글쎄 저는 뭐 통치행위라고 하면은 예? 지금 통치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 문제냐가 있고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예, 4억 불인가를 산업은행에서 그 뭐 어떻게 전용을 해가지고 보낸 것 같은데 특경법 배임하고 뭐 저 자 뭐 이런 그 정도 구속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답변을 네. 내하고 네네. 대통령 통치행위는 네. 지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네.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때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되면 네. 부하가 한 것도 처벌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못 하죠. 네, 부하가 한 것도 박지원 씨가 한 것도 아니 그거는 다르죠. 아니죠. 밑에 사람은 실행자니까 범죄 행위자니까 그거는 처벌을 할 수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보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만나고 와라 어? 하는데 그 저 적국으로 저 잠입 탈출한 것을 통치행위니까 처벌을 못하면 이후락도 처벌을 안 받는 거지. 아 이후락 씨 처벌 안 했죠. 아니 그러니까요. 통치행위로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처벌 안 하면 그런 논쟁을 검찰총장 좀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네. 대통령 통치행위는 우리 헌법재판소도 인정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청 관여한 것은 통치행위입니까? 정치행위입니까? 이게 실정법 위반입니까? 공천 관여는 대통령의 그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때문에 실정법 위반은 되는데요. 저희는 그 공천 관여보다도 그 국정원 자금을 갖다가 그 저 공천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국정원 자금을 갖다 쓴 거를 그때 기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죠. 드러났기 때문에. 공청 관여한 것을 네. 직권 남용으로 기소하셨어요. 그리고 징역 3년을 네. 받았어요. 아니요, 그 징역 3년. 그리고 두 번째, 그 돈 국정원 예산 네. 이걸 네. 갖다가 네. 청와대에서 지금 뇌물로 네. 지금 둔갑이 돼 있는데 국정원 예산, 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 네. 질문을 하고 난 네. 뒤에 국정원 예산에 청와대 예산이 숨어 있는 거 모릅니까? 그건 몰랐습니까? 그거는 뭐 과거에는 그거를 정치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예산 항목은요 대북 특수 공작비입니다. 네. 포괄 사업비입니다. 포괄 사업비고 네. 포괄 사업비는 지방자치 단체장한테도 있어요. 네. 예산의 10%를 포괄 사업비라고 가지고 있어요. 단체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국정원에는 포괄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포괄 사업비는 이게 청와대에서 예산이 공개하기 어려운 예산을 국정원의 포괄 사업비로 편성해서 국정원에서 뭐 청와대 지원을 시절에나 있었던 얘기지. 아니 그걸 지원을 하는 거를 그걸 국정원장들을 전부 대통령한테 뇌물줬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대 국정원장을 전부 뇌물죄로 엮어가지고 난 그 처벌하는 것 보고 저건 아니다. 저거는 너무 심하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윤 후보 생각이 어때요? 아유, 그거는 지금 국민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은 어? 그러면 뭐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해서 서울지검장이 서울경찰청장이 갖고 있는 특활비 판공비를 상납을 받으면은 어?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나중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참 사면을 한다 이건 별개 문제라도 법적으로 따지는 거는 저희가 네. 정확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검찰총장관이 지내신 분이 얘도 부적절합니다 뜨는데 네. 지금 이제 제가 하나 네. 물어보고자 하는 거는 어제 포린폴리시하고 네. 르몽드지에 나온 외신 이야기입니다. 네, 네. 포린폴리시하고 르몽드지에서 외신에 어떻게 나왔나 하면 한국 대선이 오징어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다. 네. 응? 각종 비리 후보들이 나와서 국민 상대로 대선 후보라고 설치는 것을 보니 오징어 게임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포린폴리시라는 미국 외신하고 또 불란서 최고 일간지라는 르몽드지에서 한탄을 내놨어요. 한국의 문화적 수준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뭐 홍 후보님도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왜 나를 꺾고 들어가요? 그걸 갖다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아니, 이야기인데 거기 왜 나를 꺾고 들어가요? 아니 네 됐습니다. 예. 아, 지난주에 예. 그렇게 하셨으면서도. 그건 그렇고 이제 시간이 좀 네. 남았으니까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묻겠습니다. 메가시티 공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과연 이 메가시티 공약이 가능한 겁니까? 메가시티요? 예. 지금 민주당 얘기하는 메가시티는 예. 큰 비어있는 도시락만 자랑하고 있지 그 안에 예. 밥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럼 불경을 통합하면 자치단체장 하나를 뽑습니까? 지금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 초광역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예. 현재도 법에는 돼 있어요. 지금 자치체를 놔두고.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해서 꼭 메가시티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메가시티라는 걸 갖다 붙이는 어떻게 보면 브랜드죠. 그게 무슨 효능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로가 규모의 경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을 올려가지고 네. 서로 권한에 대한 어떤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거죠. 기존 지자체처럼 주권적인 어떤 통치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주장하긴 해도 그게 의미 없는 소리 아닙니까? 전부 쇼만 하고 냄새만 피우지 알맹이가 없다니까요.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들이. 네. 홍준표 후보께 아까 이 부울경에 5년에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수소 경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가스 원자력 얘기하셨는데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그거 수소 경제를 하려면 그거 수소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 수소를 만들어야 수소 경제가 되죠. 그렇죠.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그거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2O는 물이죠. 수소도 아니 수소 만드는 게 그게 굉장히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아, 수소를 뭘로 만들 거냐고요. H2O는 물이고요. 물 만드실 겁니까? 아이씨 참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아, 수소? 이번에도 또 아니 5년 내에 수소경제 만든다면서요. 수소경제의 기초를 만들겠다고 아니, 했죠. 임기 내에 할 수 네. 있는 것만 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아, 수소를 뭘로 만들 거냐고요. 완성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거까지 네, 물으면 어떡해요. 자, 오늘 토론은 본인 빼고 어느 후보가 가장 토론을 잘 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후보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골탕을 먹었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자, 1분 동안 미처 못하신 말씀이나 끝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토론 때에는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부터 내가 알아보고 나오겠습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만이 정권교체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석이 지나면서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고 이제 홍준표가 대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비리 가지고 서로 얽혀져 있고 윤석열 후보는 또 소위 여러 가지 본인 부인 장모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 후보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후보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후보와 더러운 후보의 대결이 되어야 우리가 이긴다고 봅니다. 최재형 전 후보님과 함께 클린 정치를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부정부패를 꼭 뿌리 뽑고 깨끗한 손 홍준표가 이 나라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